준이랑도 콜라보 하지 않았어요? 네. 나와주세요. 특별히 빅밴드 분들을 모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저번에 주크박스 100만에 나와가지고 이번에도 해보려고 하는데 유튜브에서 치트칙 방금 처음 들었는데 혹시 준비되셨나요? 조금 걱정이 되네요. 그럴 줄 알고 특별히 모신 분들이 있습니다. 어? 나와주세요. 저희가 이번에 특별히 빅밴드 분들을 모셨습니다. 예, 반갑습니다. 예. 재즈상의 빅밴드를 운영하고 있는 이삼수라고합니다. 예, 반갑습니다. 저는 서민아라고. 아, 예,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예. 첫인사 어떠신지 여쭤봐요. 일단 다 같이 이렇게 우르르 들어오셨는데 되게 든든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조금 무서웠던 것 같아요. 저희 무서워할 필요 없습니다. 저희 잘해드릴게요. 무서워하지 마십시오. 예. 아 근데 빅밴드 분들과 즉흥이 될까요? 한번 해봐야죠. 예.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저희가 첫 번째로 칙투칙 빅밴드 버전으로 한번 요청드리겠습니다. 혹시 어떠셨어요? 새로웠어요. 엄청 더 신나는 느낌이 나기도 하고. 그러면은 혹시 그 오렌지 컬러 스카이 한번 이렇게 빅밴드 버전으로 부탁드려도 될까요? 가능할까요? 네, 한번 해보겠습니다. 예. 가볼게요. 템포. 1, 2, 3, 4.
그 요즘 정국의 세븐이라는 곡이 되게 핫하던데 혹시 조심스럽게 청해도 될지. 아, 저는 괜찮은데 이제 빅밴드 분들이 즉흥이 가능하실지 그게 걱정이 되네요. 근데 그 또 이렇게 뭐 어떻게 해가지고 뭐 하고 뭐 전담시키면 할 수 있을 수도 있어요. 저도 잘 모르겠는데 한번 해봐야죠. 저 그러면은 저기 피아노로 코드 한 번만 쳐주세요. 예. 이진아 베이스 한 번만 쳐줄래? 5는 여기서 리듬으로 한 2 저 코드 맞춰서 트럼폰 같이 해줘. 트럼펫은 여기서 3으로 올려서 써주세요.
사전으로 9월에 공연이 있다고 들었는데 혹시 어떤 공연인지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? 네, 처음으로 빅밴드 편성으로 공연을 하게 되었는데 좀 더 풍성한 사운드로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예, 그 영광스럽게도 그 미나슬기와 함께 이제 빅밴드로 이제 같이 공연을 하게 돼서 영광이고요. 그 여러분 롯데 콘서트 놀러 오시면 저희가 재밌는 거 많이 보여드리겠습니다. 예,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.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